애니메이션 만들고 싶었던 건데,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다가 이제 캐릭터들 좋아해서 이제 캐릭터들을 컴퓨터로 만드는 거 외에 이제 손으로 하고 만들고 싶어 시작하겠습니다. 보통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, 농구나 아니면 뭐 스포츠 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서브컬처 쪽 주제로 만들고 있고요. 좋아하는 거가 뭐 팀버튼 감독 크리스마스 안무 좋아하고요. 애니메이션은 이제 일본 작가 오토마 가츠히로의 이제 아키라 좋아하는데요. 개인적으로 디자인부터 완성하는 것까지 제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 좋아해서 그런 쪽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. 좋아하는 거는 아무래도 핸드메이드 작업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. 뭐 디자인을 하고 그 의도한 대로 약간 작업이 완성이 되면 뭐 그만큼 성취감도 크고 즐겁기도 하고요. 그렇지 않으면 뭐 반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디를 고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할지 약간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. 만드는 거 취미.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, 만들고 싶었던 거가 어떤 프로젝트 왔을 때 적용시켰을 때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. 그래서 원래 뭐 사진하고 그림하고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. 똑같이 만든 사람은 스컬처라고 그러는 거고, 저희들이 하는 건 뭐 디자이너 토이, 마트 토이라고 그러는데,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. 그 중에서도 뭐 헤드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심플하게 많이 만드는 편이고, 그 외에 뭐 의상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해요. 약간 현실성에 약간 기반을 둔 캐릭터가 된다고 생각해서. 또 피규어 하나는 15일 정도 걸리고요. 뭐 신발을 같은 경우는 패턴 짜고 벌써 서너 번 만들어 봐야 돼서 3-4일 정도? 또 제작, 피규어 제작하면 뭐 일단 디자인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수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3D 모델링을 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, 개인적으로는 3D로 많이 작업하는 편이고요. 그 이후에 3D 프린트해서 실리콘 복제를 하고, 그 외에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피부색이랑 도색을 하고요. 신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패브릭으로 작업하는 것도 좋아해서, 일단 뭐 신발이 있으면 제가 만드는 거에 6분의 1 사이즈야. 대강 5.5cm 정도 되는데, 그 사이즈로 프린트를 해서 그 사이즈 기준으로 해가지고 패턴을 짜고요. 그래서 파일로 만들고 패턴화 시킨 다음에 조립하면 완성이 되는데,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. 주작업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 시간만큼의 가치가 이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보면 알죠 이제. 그런데 뭐 다른 소위 작가들이 만든 것들 보면, 아 이게 시간이 얼마가 들었겠구나, 얼마나 힘들어서 했겠구나 하는 걸 좀 더 뭐 리스펙하는 것도 있고, 좀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삶이라는 건 그냥 뭐 돈을 벌고 공개 활동을 하고 뭐 취미 활동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기도 하고 희석되잖아요.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약간 즐기는 삶입니다.